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장소. Yes. 피원 옴니 기호의 플럭 새로운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인가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냈군. 저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사실 많은 일이 생겼는데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여러분 라디오 MC가 됐어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제가요? 응? 제가요?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한국어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느리는 속도가 굉장히 아니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긴장하면 막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막 아라라라 하다가 아막 이러고 그냥 좋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제작님들이랑 거기 있으신 분들이 저를 믿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려주셔, 아니, 주셔가지고, 말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했으면서, 그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못해도 어때? 계속하면 늘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많이 봐주시고요. 처음이니까 좀 서툴고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같이 1화씩 계속 화가 계속 지나가면 갈수록 느는 모습을 참 봐주세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지? 꼭 봐주세요. 제가 꼭늘 테니까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이 느는지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혼자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마음 정리하고 그냥 뭔가 혼자 있을 때 만족하고 혼자 있을 때 사랑을 할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있을 때도 사랑을 해줄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본인 스스로 만족해야. 그래서 요즘에 그냥 얘기도 많이 쓰고 그냥 기타도 치고 책도 읽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뭔가 사람 자체도 되게 평화로워졌고 뭔가 되게 차분해졌고 되게 그냥 여유 있고 그냥 되게 피스풀해요, 요즘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전. 일기 쓰는 것도 되게 좋은 이유가 제가 뭐 예를 들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수도 있고 좀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거 배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쓰면 뭔가 뭐 예를 들어 좋은 일이면 한번 다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면 뭔가 생각 정리도 되고 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아니면 혹은 아 내가 이렇게만 안 했으면 이걸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리도 되고 뭔가 되게 제 스스로 좀 힐링이 될수 있게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요즘에 되게 열심히 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추천드립니다. 일기 꼭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 여러분 저희 캐나다 가요. 이거 틀자마자 아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로 그걸 까먹었네. 여러분 저 캐나다 가요. 무려 저희 단독 공연을 위해 캐나다를 갑니다. 너무 기대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진짜 캐나다뿐만 아니라 그냥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무대 저희 공연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되고 많이 사랑 그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저희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냥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꼭 기대해 주세요. 저희 보러 와주실 거죠? You're gonna come and see us on tour? You better. 야. 저는
오늘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아무튼 요즘에 제 근황이 이렇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저희 다음에 또제 차례 올때 얘기합시다. 키오 플러그 피니쉬. 안녕.